자,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입니다. 자, 타이틀은 가보지 않은 길, 난 테슬라의 시작이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상을 하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테슬라, 뭐, 시장에 워낙 많은 회자가 되는 그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있고, 뭐, 그보다 더 유명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CEO도 유명한데, 이 테슬라의 가파른 성장,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테슬라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19년 하반기부터였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테슬라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전기 자동차 회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전까지의 기업 가치를 보면 매년 두 배씩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늘려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 19년 하반기에 변화됐던 기업 가치의 부양의 원인이 됐던 부분은 무엇이냐? 단순한 전기 자동차 회사,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로 평가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율주행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의 인식 전환이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공개와 더불어서 네.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확장이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부양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제조에서 서비스로의 이제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이 변했던 것이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시류와 그 세상의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잘 적응해서 천운 또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천운이요? 네,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 형태였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 망할 줄 알았고 아, 투자를 네. 했는데 하여튼 운이 좋았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네. 역사 속에서. 근데 시장이 가야 하는 그 저희가 살고 있는 데이터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 등장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 이후에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척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전이 뚜렷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으로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모빌리티 시장에서 테슬라와 같은 업체는 존재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딱히 경쟁자가 좀 보이진 않는데 선도 기업들의 협업이 좀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서 타이틀이 이제 넌 테슬라의 전선, 테슬라 아닌 그룹들을 보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뭉치게 될까요? 네,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가 일종의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자율주행의 컴퓨팅 플랫폼을 구동하기 위한 소비 전력 공급원으로서 전기차를 만듦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그 자신의 제품을 만드는 핵심 가치 사슬들을 직접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가치 사슬들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부상하게 되는 것이 논 테슬라일 거고, 어떤 방식으로 뭉치게 될 것이냐.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등장했을 때그 하기 어려운 일을 등장시키는 업체를 중심으로 합종 연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디바이스, 차량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들의 협업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저희가 논 테슬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전선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진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스마트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물론 일단, 바퀴가 달려 있겠죠, 당연히. 네, 뭐, 계속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인터넷이라는 연결 환경이 이제 저희 그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첫 번째 등장했던 디바이스는 PC, 네. 그리고 그 PC의 이제 모바일화가 이루어진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서비스화 될 자동차 또한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는 것인데,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은 화면입니다. 저희가 지금 플랫한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자동차는 그와 다른 반대로 공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을 활용한 2차원에서 약간 3차원적인 개념 이렇게 되나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 이를테면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VR이나 AR, MR류의 비즈니스 콘텐츠들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과는 네. 좀 차별화된 콘텐츠로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서 사실상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할 수 있는 좀 큰 차이점이 스마트폰과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바이스,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장치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제공하는 업체로서 우리 현대차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의 강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저께 이제 아이오닉 5가 출시를 했죠. 네네네. 이제 월드 프리미엄을 개최했고 이제 곧 사전 계약을 받게 되는데 아이오닉 5를 위시해서 그 전에도 디바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바이스를 구축하는 3대 요소로 저는 이제 컴퓨터나 아키텍처에 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전기차의 그 전력 효율성을 꼽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차의 각 기능들을 융합 제어할 수 있는 집중형 아키텍처. 그리고 그 집중형 아키텍처의 이제 기능을 투여할 수 있는 FOTA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이 삼박자를 갖추어서 네, 이제 디바이스의 기본을 공개할 수 있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현대차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이오닉 5도 그랬고 코나도 그랬고 코나는 테슬라 바로 뒤이어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갖고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지금 이제 테슬라에 근접한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하드웨어적 이제 디바이스 제공자로서의 속도감이 빠르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하드웨어 위에는 반드시 이제 소프트웨어적 역량도 도모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차 안에 있는 엣지 컴퓨터와 차 밖에 네. 있는 서버의 클라우드 컴퓨터 간의 순환 고리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취득과 학습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OEM 중에 글로벌 OEM 중에 이와 관련된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구현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맛볼 수가 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저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대차 그룹도 그렇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멀티 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인공지능 역량 개발을 위해서 비즈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을 인수한 것도 굉장히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소프트웨어적 역량 개발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역량 개발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변화가 커진 거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가면서 털 거는 확실하게 털어내고 특히 이제 리콜 같은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버리고 예전 같으면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뭐 아몰랑 이렇게 했을 텐데 기업 이미지를 단단히 확고하게 잡고. 그리고 또 협업할 거는 협업하고 인수할 건 인수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글로벌리하게 내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애플과의 협업 얘기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네. 협업은 무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애플 아니더라도 다른 글로벌 업체들 파트너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쪽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은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공시를 통해서 밝혔던 바와 같이 다양한 기업들과 자율주행 전기차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애플과의 협업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죠. 18년부터 협업이 시작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고요. 그것이 이제 2년 반의 협업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더 전개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양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애플에 꼭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이 빅테크 기업들과 자동차 회사가 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기업 가치 부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대차와 애플은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두 회사 다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것이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적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를 따라잡는 속도를 축소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 애플카 협업이 될 수도 있고 네. 구글카 협업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카 협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과 현대차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페어하다고 서로 상호간에 평가를 한다면 딜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는 애플카가 아닌 다른 기업과의 협업 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줄 것이 있는 상호 간에 줄 것을 이제 교류하는 것이니까요. 현대차가 줄 것이 있는 것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디바이스 구축 역량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필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이 회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차 이 라인,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밸류체인 보면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현대위아, 뭐 만도까지도 있겠지만 뭐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조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그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를 목도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서비스 업체로서 B2C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완성차 업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들보다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 부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두 B2C 업체 중에서는 네. 현대차를 구조적으로는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누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난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모빌리티 관련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 투자의 중심축이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아이콘으로서 이제 테슬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회사가 현대차가 될 것이기에 이제 탑픽으로는 현대차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오늘은 완성차, 특히 넌 테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김준성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